불하 블루진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멀리 가요. 경상남도 김해까지 갑니다. 운전하는 시간은 4시간 조금 넘을 것 같고 실제 도착하는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5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리고 오기도 산책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김해 가고 내일 부산 가는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얘가 화가 많이 났어. 얘가 화가 많아. 화가 났어. 오키야. 기다려. 도착했어. 한거 조심해. 너 뛰는 절대 안 돼. 뛰면 안 돼? 거기 있어. 알아보나. 일단 뭐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김해 생림 오토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오토 캠핑장 엄청 오랜만인데 오토 캠핑장 처음이라고? 나 캠핑장을 처음. 캠핑장 처음. 맨날 밖에 가고 노숙했지. 이거 봐, 이렇게 찍으니까 얼마나 얼굴 조그맣게 나오고 좋노. 멀리 찍어요. 안녕하세요. 거인과 아기. 오케이, 이리 와. 이리. 어이구, 웬일로 말 듣는 척해. 오자 그러니까 오고. 오케이, 햇빛 쬐고 있어. 좋아. 조금 추워. 그러고 있어봐. 난 편하다. 아, 노래 한잔 해야지. 반갑습니다, 악녀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 짠! 짠! 띠로리 안주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사왔대? 아니, 딴 것도 있어. 잘 뿌리는데요? 네. 50년째. 50년째? 네,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다. 끝까지 쥐어짜서 오늘 다 먹고 가는 거야. 조금 마시고. 소주. 아, 대선. 곧 대선철이니까. 오케이. 웃어야지. 에이, 솔직했어요. 아니, 악녀님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재미나요. 너무 반가워. 와사비 찍어 먹어야지. 김치 있는데? 김치는? 오, 일단 먹고. 김치는 이제 항정살 먹을 때. 소고기 엉덩이 살이라고 하는데 얘가 쫀득쫀득하네. 얘가 막 엄청 부드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근육 붙어있다는 그 느낌을 알겠다 조금. 난 또 엉덩이 살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더러운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순수한 맛이네. 요새는 차박 영상 잘 안 찍잖아요. 네. 왜 안 찍어? 추워서. 아, 추워서. 오케이. 여름에는 더워서 찍고. 가을에는 귀찮아서 안 찍고. 아, 그러니까. 야, 민망하다. 이런 고기를 내가 대접한다는 게 민망한데? 원래 이게 소고기 검은나? 불이 너무 세고 너무 얇으니까 기름이 다 쫄아버리고 다 타버리네. 잘못 샀다. 이렇게 양이 작았나? 오케이.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무슨 벌레 같다. 응. 애벌레. 너무나 땡기면 되지. 오케이, 고기 먹으러 가자. 앉아. 앉아야지. 옳지. 먹어.
이제 밥 좀 먹고 화장실 가봅니다. 악년이 따라가고 있어요. 먹고 라면 한 그릇 합시다. 아 좋네. 다섯 개 사왔다. 다섯 개나? 한 봉지.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잠깐만 다시. 안녕하세요. 얼굴 관리하지. 아니 내가 앞으로 가면 되지.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오 따뜻하네.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이 뭐 당연하지만요. 해가 지고 있는데 색깔이 노릇노릇해서 지금 세상이 너무 예뻐요. 되게 넓은데 여기 캠핑장 평이 좀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내가 쓰레기를 막 분리수거를 막 모으고 있었는데 봉투 따로 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여기 캠핑장이니까 대충 모았다가 나중에 버리면 되는 거를 되게 열심히 모았어요. 여기가 재활용 그리고 개수대까지 있어요. 온수주의. 아니,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따뜻해. 물이 따뜻해. 대박 사건. 문명의 힘. 사방 나와서 캠핑 와서 문명이라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실례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고 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맨날 사박을 했다고? 그렇지. 어이씨 대박 사건. 조그맣게 나와. 확실해? 저번에 완전 가라앉혀갖고. 마마님 오시고요. 창기님이 만들어주신 등 중에 한 개는 악녀님에게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창기님. 너무 이뻐요. 이게 충전식은 아닌갑네. 와 글자 그렇게 좀 그렇게 된다고? 어린 척 오졌다 진짜. 이게 크지는 아니잖아. 내 거 보세요. 내 거 글자 크게 봐. 왜 이렇게 커? SMC 사투리가 흉이 때문에 어색하다. 에? 무슨 말이에요? 저 완전 잘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 어떻게 하는 건데? 누가 이거 볼륨을 주노?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노? 이라지. 어떻게 하노? 아, 배웠다. 이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만났었거든요. 한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새 차 냄새 난다 했잖아. 그 제 차는 리뷰 안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예쁘다. 저 해가 예쁜 게 아니라 나랑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예쁜 거지. 그렇지, 그렇지. 해님하고 하면 다 예쁘지. 안 당긴다. 저 동그란 게 안, 이따 찍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찍히지. 처음 알았음. 채미님이 경상도 사투리 힐링됐는데 세상에. 제 말이요? 아니 제 말은 좀 억세다 하던데. 억세다 하던데. 웃기는 이야 차 안에 있어요.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어봤다고 대답하면 안 돼. 저는 얘를 지지합니다. 그렇지. 저는 확실합니다. 센스 있네. 센스 있네. 먹기는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진짜 그 영상에 나온 그 잔만 먹은 거예요. 저는 다 하고 싶은데요. 네. 채널 공주가 끝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난 다 하고 싶은데요. 선수 보호 차원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 사랑스럽다. 오키야 오늘 하루 수고했어. 얼른 자. 내일 아침에 보자 알았지? 영화도 잘게. 제가 3박 4일 여행인데 벌써 첫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악녀님이랑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라이브 방송 하고 나서 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시 15분인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각자 헤어져서 잠을 잡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어나봐야 알겠지만 목표는 리뷰 영상을 하나 찍을 거고 그리고 나서 네드님이랑 지구 최강의 만화 소주 한잔 영상은 안 찍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저도 쉴 거고 그 다음날에 또 케이센님이랑 또 한 번 만나고 기대해주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 라면 먹어보려고. 오 라면 신라면인데 라면요. 나도 들어가면 되지? 응. 얼마나 부어야 되는 거야? 면이 하나도 안 익었어. 응. 악녀님이 커피를 타줬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거지. 어. 오케이. 맛있다.
와, 가자 가자 가자. 옳지. 이제 물어 물어. 아니 도망가지 말고 물어 이제. 거기 종아리 거기 발목이 너무 얇다 물어보래라. 발목 미인이네. 발목 미인이야. 저희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